보자. 메모 추가됐다고? 메모를 꼭 봐야 될 것 같아. 아까 보니까 빠른 이동도 있어. 당신이 해야 할 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니코의 탈출을 돕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얘가 니코거든? 탈출하자. 우리들이 이와 같은 건축물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지. 그치만 범람으로 인해 우리 대부분은 이보다 덜 영구적인 주거지를 이주하게 되었어. 범람한다니요? 이 땅이 점점 침식되기 쉬워지고 있거든. 뭐 다 망한 세상이야 이거. 여긴 아까보단 나은데 좀 물이 좀 많네요. 늪지대인가 봐. 여기서 탈출을 해야 돼. 아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아까 있던 데가 청무지, 여기는 농림지, 그 다음은 황무지? 아무튼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돼. 올라가보자. 아이템을 또 먹어서 조합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야 여기? 집이 많아 이거. 그렇게 계속해서 돌면 어지러울 거야. 나는 전구탑이다. 옛날에 전구탑이 햇빛에 내리쬐면서 계속해서 돌았다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나도 보고 싶어. 그래, 내가 왔으니까 보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이상한 애군요. 뒤질 거 없나? 석탄이에요. 일종의 슈트예요. 집이 왜 이렇게 많아? 지난주에 낚시하러 나간 동안에 사각형들이 더 생긴 걸 봤어. 너무 가까운 곳에 생긴 것보다는 낫지만. 사각형이라고 친구 안 좋은 징조야. 사각형? 사각형이 뭐야? 아빠가 세상이 아주 아프다고 하셨어. 그치만 신님이 세상을 낫게 할 수 있대. 네가 그 신이야? 응? 아닌데? 난 그냥 그분이 보낸 구세주야. 신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긴 해. 우와! 뭐야? 가자 가자. 템이 없네. 템을 주세요.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식사가 준비되지 않았긴 한데 슈트 먹지 않을래? 배고프진 않아요. 그치만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원자에게 이 정도쯤이야 기본이지. 구원자로 소문이 났네. 템을 받으라고. 넌 뭐야? 안녕. 훔칠 거 찾아야 돼. 뭔가 있을 거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에? 뭐야 이건. 뭐지? 안에 기적의 물이라고 이름이 붙은 병이 있어요. 바닥에 아주 작게 구원자를 위해 보관되며 써있어요. 가져가 봐야겠죠? 됐다. 구원자의 물. 템 먹었고요. 이걸로 이제 몸 조합하는 걸 듯. 세계가 점점 쪼개가고 있어.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쓸데없어. 언젠가 세계가 이 싸움을 포기하게 될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야지. 제가 해를 돌려놓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말했던 것 같아. 하지만 마음을 잃으면 안 돼. 해가 없으면 세계가 훨씬 더 빨리 죽게 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분명 다들 해를 보고 싶을 거야. 그래요. 비관적이네요. 또 뭐야? 소가 있네. 해가 없으니 작물이 영 자라질 않아. 그리고 비축분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부탁하마 구원자, 서둘러야 해. 전 최선을 다할게요. 뭐 해도 없는데 농사를 해? 이거 누구야? 병이 반딧불로 가득해. 뭐지? 법사인가? 흠, 그 전구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내 양떼를 모는 걸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럴 시간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나 원 양떼를 몰아주고 주려고 멋진 보상을 준비해두고 있었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다시 이리로 오도록. 잠깐만, 전구를 안 들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랬나? 도와주면?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아예 없애야 되나봐. 뭐지? 거래할 물건 있어. 뭔가 처분하고 싶을 물건이라도? 뭐지? 상점인가? 전구를 들고 있어서 안 되나봐. 버릴 수도 없고. 어? 아, 여기서 전구를 주자고? 전구를 주면 안 되지 않나? 이건 태양인데?
태양탑에 가서 주셔야 되는데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된대. 아 그러면 여기서 먹은 걸 한번 줘보자. 이거 이것도 안 된대. 이거 동전 이것도 안 되고 이상한 일지 꺼져. 뭐 다 안 된대. 뭐 주셔야 되나 봐. 다른 거 덩굴이 입구를 막고 있어요. 아하 기적의 물 안 되고요. 덩굴 안 돼. 태워버려. 태워버리라고. 아 이거 어디서 또 먹고 와야 되나 봐. 이 덩굴을 없애. 여기가 아마 해법일 것 같고 뭔가 태울 게 필요해. 뭐? 물로 태우라고? 이거 절대 30분짜리 게임은 아닌데. 누구야? 엎드려. 누가 짧다고 그랬어. 어? 이거 뭐 잘못하면 어? 몇 시간? 한 5시간 될 것 같은데? 어? 나를 속여? 아무튼 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역이 지금 농림지라서 한 지역이 더 남았거든? 침대 있으면은 세이브해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대신 침대를 못 찾으면 계속해야 돼. 알룰라? 알룰라 어디 갔니? 유저 방금 들었어요? 알룰라 여기서 남동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남동쪽 알룰라를 누가 찾고 있어. 이봐 거기 너 작은 여자애 못 봤어? 너보다 약간 작은 키에 또 잠깐 그거 해 아니야? 네가 우리의 구원자야? 그렇죠.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누굴 찾고 있나요? 내 여동생이 어디로 살았는지 벌써 사흘째야. 찾을 수 있는 데는 다 찾아봤지만 어떻게 생겼는데요? 너보다 약간 작은 키, 긴 푸른 머리에 정수리에 푸른 깃털이 두 개나 나있어. 미안해요. 그렇게 생긴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상하게 생겼는데? 정수리에? 최근에야 여기 왔거든요. 마지막 동생을 본 게 어디였나요? 유적 안에서. 숲으로 간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찾아볼 것도 없는데. 아까 그 덩굴 속에 있겠구만. 덩굴로 막힌데, 그쵸?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마을을 떠나셨어. 그 뒤로 우린 유적에서 살기 시작했어. 그래, 이제 나와 알룰라뿐이야. 걔마저 잃을 수는 없어. 알룰라는 나한테 있어서 전부야. 걔마저 잃을 수는 없어. 그게 끝입니까? 아니 뭐 찾으려면 뭘 주던가 아니면 단서를 더 줘야지. 알룰라? 알룰라? 일단 다른 템. 어 침대다. 아니 아, 자지 마, 자지 마. 여기서 자면 나중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해는 당신이 구세주로군요. 전구탑으로 가는 길이죠. 이 장벽을 통해 적식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두루마리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알았어요. 페니스요? 아니요 제거 잃어버렸어요. 다른 걸 구하러 농림지를 둘러봐야 할 것입니다. 뭐야 펜이 없으면 못 가? 아 저기 가면 마지막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그 펜이 없어가지고 그 볼펜이 없어가지고 어? 볼펜도 찾아야 되나봐. 피로 쓰라고? 여기서 한번 뭘 찾아. 알룰라도 찾고. 어? 여기도 막혀있다. 뒤에 문이 있대. 방금 목소리 들은 것 같아. 알룰라? 알룰라 아니야 알룰라? 이거 어떻게 칼 같은 거 찾아야 되나 봐. 뭐 찾으면 두 개는 열 수 있는데요? 아 입에서 불라염님께서 별풍선을 333개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뿌잉뿌잉 귀요미 찡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불라염님 감사합니다. 10개 묻혔다고? 누구? 0738님 펜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주종님도 중계방에서 1개 감사하고요. 누들님 펜가이 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개는 없는데? 여기 뭐 있다. 어? 아, 나 바탕화면 이상해졌어. 니코가 떠나는 걸 돕는데 조력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군요. 당신 장치의 구성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야 나 바탕화면은 지 멋대로 바꿨다니까? 뭐야? 보여달라고?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몽미
지금 2번 카메라를 2번 바탕화면인데 모니터 두 개거든요. 여기는 바탕화면에 전구 이거 해놨어. 첫 번째 바탕화면도 마찬가지고요. 바이러스네 이거. 게임 바이러스 아니야 이거? 자꾸 내 거에 뭘 이상한 걸 설치하고 말이야. 사라진 여자애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일 서둘러 주십시오. 기다리나 지쳤습니다. 바이러스 게임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랜섬 정부. 랜섬웨어 아니야? 당신같이 눈에 빠진 사람한테도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들춰보세요. 그렇게 지나치게 쉬운 데는 아니니까요. 만약에 찾지 못했을지 당신의 바이비 없어집니다. 그런 거 아니야? 여자애를 구해야 된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예전 것을 돌리고 싶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세요. 그 전에 끝내지 않게 주의하고요. 여기저기 들춰보라는 수밖에 없는데? 바탕화면에 뭐가 있다고? 바탕화면? 나 바탕화면 더러워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어? 뭐야 이 녀석.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생겼어.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보이나요? 이거 컴비타니온 컴비나티온 원샷. 이건 뭐야 이거. BMP 파일이네. 그림 파일인데? 녀석이 자꾸 설치해 이 녀석이. 비트코인 채굴기라고? 이 녀석 이거 정말이야? 콤비네이션이야? 아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원샷. 아 대충 합시다. 나 콤비네이션 피자 안 좋아해. 그리고 여기도 막혀있네. 뭐 오템을 어디서 먹지? 지금 너무 한국말만 잘하면 되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녀석이고 내 컴퓨터를 불안하게. 일로 가면 되나? 뭐지? 이 홈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는 건가? 내가 아까 거기죠 트립이 있던데. 쓸데없이 구석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자. 뭐라고? 아래 길 지나친 거 있다고? 여기 밑에? 그래? 어디? 여기는 막힌 길. 그 다음에 위쪽에 위쪽 길을 안 갔나? 난 다 왔어? 없어 길. 어? 여기 안 한 거 같아. 오케이 여기 안 왔다. 여기구만. 내놔라 내 컴퓨터 파일 돌려내. 아니 그럼 어차피 파일 수정할 거면 바탕화면 정리 좀 해주지. 어? 잘 찾을 수 있게. 어? 해킹할 거면. 이건가? 어? 구원자라니 믿을 수 없어. 정말로 왔구나. 저기 괜찮아요? 알룰라? 마을로 데려다 드릴게요. 마을에 가면. 괜찮아 난 이미 늦었어. 햇빛을 느껴본 게 얼마 만일까? 당신 구원자 별로 문제가 안 되면 잠깐 해를 빌려주지 않을래?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러면 나아지나요? 아니 낫진 않겠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햇살을 느껴보고 싶어. 너무 이기적인 부탁일까? 야 저버리면 게임 오버라고! 그냥 가까이 대주기만 해. 이렇게 대주기만 해 따뜻하게. 꼭 들을 필요는 없잖아. 정말 편안해. 그리고 따뜻해. 이 기분 느끼지 못한 지 오래됐었구나. 덩굴을 치워주도록 할게. 이제 누가 와도 두렵지 않아. 아 얘가 만든 덩굴이었구나. 왜 그런 거지? 아 나 전구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양치기 아저씨랑 퀘스트 할 수 있고요. 여기 있으세요? 양치기 할 수 있고 덩굴 다 풀렸기 때문에 숨겨진 통로를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통수 같은데. 아 내가 너무 더러운 게임들을 많이 했나? 어? 보스 목과 챙겼는데. 어? 촉수 괴물과 챙겼는데.
속아가지고. 생긴 것도 아까 포스 있게 생긴 게 그냥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애가 아닌데. 여긴가? 안 가봤던데? 뭐야, 나가는 길이잖아. 자, 일단 양치기 가고. 아까 막힌 데 어디였지? 잠깐만, 순간이동 있잖아. 일단 양치기부터 해볼까? 크고 거추장스러운 정글 들고 있지 않고 내 양털을 모는 걸 도와주지 않겠나. 해준다면 멋진 담내를 하도록 하지. 네, 남쪽에 내 양들이 사는 반도가 있거든. 불안정한 위치에 서 있으니 말이야. 어두운 이끼가 깔린 부분을 양들을 옮겨야 돼. 하다가 막힘 종을 울려서 양들을 원래 위치로 돌려보냈는데. 오케이. 밑에 쪽에 얘네들? 어? 어디 있다는 거야? 잠깐만, 종을 껴야 되나? 종을 안 껴도 되네. 다시 물어봐야겠다. 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밑으로 어떻게 가지? 응? 남쪽으로 가는 건가? 여기는 아니고 어디로 가니? 저 밑으로 갈 수가 없어. 물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건가? 다 막혔는데. 왜요? 어디? 어디? 아, 여기가 안 가진다니까. 막혔다니까. 봐봐. 어? 가지네? 아, 분명 안 가졌거든. 이게 그냥 막혔었는데, 여기? 완전 억울합니다, 진짜. 아,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안 가졌다고. 움직여! 움직이라고, 양들아. 양들을 얻은 이끼 쪽으로 가라 그랬죠? 실패하면 종을 다시 울리고. 종이 어딨지, 근데? 다시 울려야 할 것 같아. 저 위로 다 보내야 되거든? 종 어딨어, 종? 니세테. 응? 비켜봐. 다시 올리고. 이게, 얻은 이끼 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건가 보다. 요렇게. 그쵸? 나 여기 들어가고. 하하마밤. 오케이. 요렇게 넣고 이걸 위에 넣고 이 녀석을 밑으로 넣으면 딱 맞거든요? 다시. 근데 이걸 못 지나가는데. 아, 왜 여기 이런 걸 막아놨어? 퍼즐 간다, 퍼즐. 일단 이걸 여기다 밀어. 아, 까비. 밀기 전에 돌아갔어야 됐어. 자, 이렇게 먼저 돌아서 이거를 밀고. 지능이 폭발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밀고 요렇게 밀면 오케이, 성공. 양떼들을 위해 열심히 해주었군. 그래. 양질의 양털을 받도록 해. 어? 양털 딱히 쓸모가 없다. 뭐야, 속았다. 뭐야, 속임수 녀석들이 지구를 구할 구원자에게. 아까 내가 그 덩굴 있는데 어디죠? 덩굴로 가야 돼. 저거 한번 교환해보자고. 그래, 필요가 없으니까 교환하면 좋은 템 주지 않을까? 내가 필요한 쾌템은 교환이 안 되더라고. 거래하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양털은 어때요? 이거라면. 이 잉크병은 어떨까? 예, 잉크병. 아하, 이제 펜만. 아, 펜. 펜 없어도 잉크만 있으면 되나? 이제 펜으로 갈 수가 있어, 그쵸? 자, 북쪽 폐허로 한번 가볼게. 아까 거기에 덩굴 하나 있었거든? 알룰라 구하자고. 알룰라는 어디 있을까? 알룰라가 여기 근처에 있는데. 나루터. 여기 근처 어디에 덩굴이 있었거든요? 어디였지?
거기 알룰라 누나 있던데. 아까 만난 게 알룰라 아니냐고? 아니야, 지 이름은 얘기를 안 했어. 알룰라 나한테 있어서 전부야. 남쪽으로 한번 가보자. 남쪽이, 아! 아까 맡겨있던 데가 여긴가 본데? 그쵸? 그래서 나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저를 북쪽으로 나온 거지. 그쵸? 그러니까 나는 아까 막혔던 데를 갈 필요가 없어. 글로 나왔기 때문에. 맞죠? 알룰라. 알룰라, 그럼 아까 알룰라, 그 채찍녀가 알룰라인가? 저는 동생처럼 안 생겼는데? 여기 뭐지? 여기 새로운 데 왔어. 뭐야? 어? 퍼즐인가 본데? 아하! 바탕화면에 있는 거대로. 바탕화면에 전구 표시, 그거. 딱 봐도 그거지 뭐. 그림이 딱 그거구만. 척척 이렇게 생겼고 세 개. 안마? 자, 그 다음에 세 개. 근데 마지막에 점을 하나 찍어야 되거든? 여스맨 어때요? 천재 아니겠습니까? 감성지수 EQ가 높아요 제가. 알룰라? 구해주러 왔구나. 맞네. 더듬이 두 개. 너가 알룰라구나. 여기 꽤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 네가 알룰라 맞니?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우와, 구세준 진짜로 뭐든지 알고 있구나. 실은 전에 네 오빠를 만났거든. 뭐? 걔가 여자였다고? 아까 알룰라 누나 언니 아니야? 얘는 여자고? 뭐가 다른 거야? 똑같이 생겼는데. 아, 그렇지. 오빠가 걱정하겠다. 언니 아니었어? 오빠한테 바래다 주지 않을래? 가자. 동료가 됐어. 띠띠띠띠띠띠. 잠깐만,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템 있나 보고. 없네. 눈이 못생기님. 중계방에서 벌써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는 빠른 이동할 수가 없다. 근데 잠깐만. 어떻게 해서 내가 구세주라는 걸 안 거야? 난 해를 들고 있지 않은데. 눈이야. 응? 네 눈을 보고 태양이 떠올랐어. 아, 눈이 노란색이니까? 황달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네가 구세주인 거 아니야? 맞지? 저기, 그게 내 원래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눈과 같은 눈을 갖고 있거든? 원래 세계? 그래, 사실 난 다른 세계에서 왔거든. 알겠지? 거기에선 태양이 탑이 아니라 하늘 위에 떠있어. 너도 이 세계를 좋아해? 드언님 벌써 4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좋아해. 예이. 칼리무스 오빠는 매 순간마다 이 세계가 점점 위험해졌다고 항상 그래. 아까 걔 이름이 칼라무스인가봐. 그치만 이제 괜찮아. 칼라무스래. 그래서 머리가 그랬나? 네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너도 우릴 좋아하고 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좋아질 거야. 가자. 알룰라 수상하다고? 여기 있는 애들 다 수상하게 있어. 형광등 갈아끼는데 말이야. 응? 저기 사람이나 찾아달라고 하고. 여기 있다. 오빠야! 알룰라! 무사했구나! 봐봐! 여잔 줄 알았어! 어? 알룰라보다 더 역기가 챙겼네? 방 안에 갇혀서 정말 무서웠는데 이 구세주가 구해줬어. 유적에서? 가졌었다고? 문에 이상한 게 있었거든. 왜 가끔 바닷가 옆에서 떠있는 사각형 있잖아? 오빠가 나한테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뭐라고? 벌써 유적에까지 퍼졌다고? 영 좋지 않아. 걱정 마. 그거 안 만졌으니까. 다치지는 않았잖아? 아무래도 이게 더 심해지면 앞으로 다른 살 곳을 찾아봐야겠어. 대체 그 사각형은 정확히 뭐예요? 좋지 않아. 누구든지 그걸 건들면 사라져버려. 이 세계가 조금씩 쓰러져간다는데 아마 그게 그건가 봐. 확실한 건 너도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야. 알았어요. 근데 왜 고맙다고 말을 안 하죠? 사흘 동안이나 잃어버린 여동생을 구해줬는데? 어쨌든 내 동생을 구해줘서 고마워. 이제야 하는구만. 약속하지만 이거 받아줬으면. 아, 괜찮아. 멋진 깃털이네요. 받았다. 뭐야? 깃털. 길고 가는 깃털이다. 바꾸자 바꿔. 딱 봐도 필요가 없어 보여. 아하! 깃털로 잉크를 딱 꺼내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구만. 오케이? 다 알았다.
귀찮게 말이야. 이거 펜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가자 이제. 정구 받아가자고? 아 맞다. 아, 정구. 정구 받아가야 돼. 그 채 찍는 어디 있었더라? 아 이게 또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응? 아니 길친데 여기 이쪽 리였던 것 같은데? 어딨어? 채찍녀 여기 맞는 것 같아. 채찍녀? 채찍녀! 죽은 거야? 태양은! 불빛이 꺼졌어. 아 뭐야? 죽었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죽었다. 다시 켜졌어요. 휴. 바닥에 옥수수가 놓여 있어요. 죽으면 역시 치아만 남는다더니 옥수수가. 그 사람이 두고 간 게 분명해. 죽은 건가? 아 우리 기적의 물도 있는데 메이지가 남기고 간 게 분명한 씨앗이다. 어? 기적의 물이랑 조합을? 옥수수 강냉이 하나 있어요. 기적의 물! 이것들을 합칠 수는 없어요. 죽은 건가? 이름이 메이지였나봐. 기적의 물로 안되나? 가야겠다. 어 저 좀 늦었나봐. 아쉽게 됐네요. 이빨로 부활. 일단 식물이니까 이걸로 나중에 어떻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다른 것도 있던가? 잉크병. 잉크병에 넣어가지고 씨앗을 그 기적의 물을 넣으면 나는 이 게임을 깨지 못하겠지만 메이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것들을 합칠 수는 없어요. 알았다. 바탕화면 고쳐달라고? 왜? 아까 TV로 가면 아 우리 바탕화면 뭐 나름 느낌 괜찮은데? 어? 제가 바탕화면 없어가지고 나름 느낌 괜찮은데 보이시죠? 이렇게 돼있거든요? 깨끗해졌어. 깔끔해졌어. 깔쌈해졌는데. 고쳐야 되나 굳이? TV 아까 고쳐준다 그랬다고? 아 나 TV 어딨었더라? 어? 뭐 고치지 뭐 그러면. TV가 여기 오른쪽 위였던 것 같은데. 고쳐봐라. 아 저 녀석이 자꾸 고치면 불안해. 어? 내 파일들 막 고쳐지고 있어. 여기 있었어 여기. TV야 고쳐봐라. 아 시간 낭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쳐졌습니다. 사실 이거 그거거든. 투더문 태아 저기 달인데. 이제 가십시오. 이 녀석 윈도우 직원인가? 이 녀석이 지 마음대로 바탕화면을 고쳤다 말았다가. 아, 나 화면이 잘못됐잖아. 가자. 나름 신기한 게임이네요. 이제 나가면 되지. 나가가지고 잉크. 아, 그 아까 식물녀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죽은 건가? 구해줘야 되는데. 여깄다. 이제 갈 수 있어? 글을 쓸 것은 찾았나요? 잉크병에 깃털을 조합하면 되겠죠? 깃펜. 펜을 가지고 왔어요. 좋아요. 여기 이름을 써주세요. 오케이. 건투를 빕니다. 아, 식물 주고 가보자고? 아 그럴까? 마을에 식물 거기 아까 전에 씨앗 심는 사람 이 사람한테 심으라고 줘야겠다. 옥수수 이거 좀 심으셈. 그런건 없구요. 가지고 다녀야 되나? 안돼 안돼 그냥 갑시다. 야 일단 팔아볼까? 이건 안되죠. 안돼 쾌템인가봐. 어. 이렇게 된 이상 팔라고 했는데 기적의 물 조합해봤는데 안되더라고. 더이상 가기에 너무 피곤해. 잠시 눈 좀 붙이게 해주세요. 아 그냥 가! 아 이 녀석이 뭐 아니 한 번에 깰라 그러는데 뭐 자꾸 세이브하겠다 얘. 이 녀석이 이거 불안하게 자꾸 잔대.
또 게임 꺼졌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내 컴퓨터에다가.